네, 제일 처음에 저희는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변수 이름을 아이리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했죠. 사이클 런에서. 데이터셋 점 하시면은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함수와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에서 로드 I, Res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보면은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반드시 키워드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시는 거고요. 키워드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시는 거고 return xy가 false, as frame이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두 개만 전달하시면 되는 건데 return xy는 만약에 여기가 true로 되어 있으면 데이터와 타겟만 return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bunch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return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unch라고 하는 것을 return하는 대신에 데이터와 타겟만 return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기본값이 false니까 그런 false인 경우에는 아마도 bunch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것 같아요.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가 return xy가 true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데이터, 이렇게 true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pandas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리턴을 할 때, bunch 타입을 리턴할 수도 있고,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할 수도 있고, 뭐, 시리즈를 리턴할 수도 있다, 등등등.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값으로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값으로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요, 얘는 타입이 뭐가 되냐면, iris라고 하는 타입을 보시면은요, return 타입이 bunch라고 되어 있어요. 번치. 예, 이 번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입이냐면 그 파이썬에 번치라고 할까요? 번치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무엇과 비슷한 거냐면 딕트라고 하는 객체랑 비슷한 거예요. 딕트 클래스와 비슷해요. 딕트 클래스와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들을, 아이템들을 어떤 형식으로 저장하고 있냐면, key, 그리고 value. 형식으로 아이템들을, 원소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딕셔너리가 딱 이거잖아요. 딕셔너리가 key, value로 저장을 하죠. 번치라고 하는 것은 딕셔너리와 비슷하게 키 밸류로 아이템들을 저장하는 타입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iris 점 keys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거 딕셔너리에 있는 메서드 아니에요? 그죠? 딕셔너리에 보면 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만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키즈였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번치 객체의 키들의 집합을 리턴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얘를 파악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키들을 알아야지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이 안에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ris.data라고 하면 그게 그 2차원 특성 행렬들을 저장하고 있고요. iris에서 타겟이라고 하는 키를 알면 그 타겟 1차원 배열을 알 수가 있고요. 프레임은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문서를 좀 봐야 될것 같고. 타겟 네임 이거는
타겟이 아마 011이라고 하는 숫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0이 이름이 뭐고, 1이 이름이 뭐고, 2가 이름이 뭐다 라고 하는 타겟들의 이름. 그러니까 0, 1, 2에 매핑되어 있는 세토사 버시컬러 버즈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디스크 R 이렇게 되어 있죠. 디스크립션, 설명이에요. 설명.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고요. 피처 네임즈, 이거는 뭐냐면 이 데이터의 컬럼 이름들 있죠. 데이터의 컬럼 이름들을 얘기해요. 피처 네임즈. 파일 네임은 파일이 뭐 기터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뭐 그런 등등의 얘기고요. 뭐 데이터 모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들은 데이터, 타겟 네임, 피처 네임, 그리고 설명을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값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번치에서 값을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이거는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쓸까요? 번치에서는 그래서 그 번치 객체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냐면 키 이름을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또는 또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죠? 점 키 이름. 딕셔너리에서 키를 사용해서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찾아내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변수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 쓴 다음에 키 이름을 사용을 하거나 이 키의 이름이 그 파이썬의 변수 형식에만 잘 맞으면 이렇게 점 써가지고 참조 연산자처럼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죠. 그렇죠? 또는 이런 형식으로 밸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어떤 키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먼저 알아내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이리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이리스 점 이렇게 하시면 이게 변수 이름들이 보이죠. 이렇게. 변수 이름들이 보인답니다.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거 출력해보시면 2차원 배열이에요. 출력해보시면 2차원 배열인데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세펄 랭스가 먼저인가? 네. 꽃받침의 길이. 세펄 위드스, 꽃받침의 너비. 그 다음에 페털 랭스, 꽃잎의 길이. 페털 위드스, 꽃잎의 너비. 이렇게 네 개의 특성들. 피처를 가지고 네 개의 피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몇 개 있다. 이쪽은 아이리스 붓꽃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붓꽃이 몇 개가 있는지는 행의 개수를 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쉐입으로 살펴보면 되는 거죠. 데이터 이해되십니까? 데이터 이해되시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얘네들이 나와요. 그죠? 키 이름들이 이렇게 해도 나오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를 줘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다른 것들도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타겟이라고 하면 타겟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타겟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있어요? 0이 50개, 1이 50개, 2도 50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점, 타, 넷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위쪽에 설명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뭐 다른 것들 안 해봐도 되겠죠? 여기에서 0이 뭐고 1이 뭐고 2가 뭔지를 알고 싶으시면 타겟 네임즈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타겟 네임즈가 순서대로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타겟의 0번.
그 다음에 이게 타겟의 1번, 그리고 이게 타겟의 2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0은 세트호사, 1은 벌시컬러, 1은 버지니카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feature names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feature names. 이게 각 컬럼의 이름이에요. 첫 번째 컬럼이 sepal length, 단위가 센티미터. 두 번째 컬럼이 sepal width, 단위 센티미터. 세 번째 컬럼 petal length, 네 번째 petal wid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 이게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feature예요, feature. 그다음 타겟 네임, 피처 네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중요한 거고 만약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싶으시면 디스크립션을 출력을 해보시면 돼요. 프린트라고 하시고 iris.description 해보시면 쭉 이게 어떤 데이터를 의미한다 라는 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50개의 인스턴스가 있다. 그러니까 즉 150개의 샘플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특성, 어트리뷰트, 속성이 4개가 있다. 즉 컬럼이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이 4개가 있다. 그 컬럼의 이름들, 어트리뷰트, 속성의 이름들은 sepal length width, petal length width, 단위는 전부 다 센티미터. 그리고 클래스가 3개가 있다. 그러니까 레이블이 3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레이블이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여기서는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까지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거 찾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면 저거 찾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누가 만든 거다 누가 작성한 거다. 이거 통계학자, 되게 유명한 통계학자 이름이고요. 등등등. 그 다음에 이런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치라고 하는 객체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셨죠? 네. 자, 참고로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만 사용을 할 건데. 요거는 그 위쪽에다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다른 사용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로드 아이리스 대신에요. 아이리스를 다시 한번 해보면 데이터셋 점 로드 아이리스 파라미터 중에서 return xy를 기본값이 false죠. 이거를 true로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리턴 값을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얘는 x와 y만 리턴하는 거예요. x와 y만 리턴한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쉐입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x.shape 하고요, y.shape을 출력을 해보시면, x가 로우가 150개, 컬럼이 4개. 그리고 Y는 150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그러니까 얘가 무엇을, 얘는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어떻게 리턴을 해주는 거냐면,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형식으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앞에서 다섯 개씩만 출력을 해보시면, 앞에서 다섯 개 출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시면, 2차원 배열이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Y는 전체를 다 출력해도 뭐, 그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 아이리스가 그, 키를 사용하면 전체 그 내용들을 다알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 타겟, 타겟 네임, 피처 네임 등등등을 다알수 있는 게 로드 아이리스였었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특성, 피처, 특성 행렬, 특성 배열하고 타겟 배열하고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만 알면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사용 방법이 뭐였었냐면 frame, as frame 이라고하는게또있었을거예요데이터셋아마요거는제가거의사용을안해봐서어떨지모르겠는데이거는제가한번사용해봐야될것같아요데이터셋 .load iris return xy 를true로하고그다음에 as frame 도 false 였는데이거를 true 로하게되면 true 로하게되면네된것같죠자 x head 가아마동작할거예요데이터프레임이죠 x 하고 y 를리턴을하는데 x 를데이터프레임으로리턴하겠다는뜻이에요 as frame 을 as frame 그러니까별로그렇게어렵지않죠그러니까저도지금감으로때려잡은거예요 파라미터이름보고서아프레임으로만들어주겠다는뜻이니까데이터프레임만들어주는거겠지하고그냥감으로때려잡은거예요그러니까여러분들이그래프같은거그리실때는2차원배열보다는데이터프레임으로만들어져있으면 C본 라이브러리이용해서간단하게그리실수있으시잖아요그죠예、네、그러면 Y 는뭐가되냐면 Y 는아마시리즈일거예요 Y 는요렇게시리즈요거시리즈출력할때이런식으로출력하죠그죠데이터타입은뭐다옆에인덱스는뭐다그인덱스에들어가는값들은뭐다이런식으로출력하는게시리즈죠그렇죠그래서그요렇게하게되면설명적어드릴게요위쪽은뭐냐면다번치에서다른것들다제외하고요번치객체의내용중에서번치객체의속성들중에서특성행렬 x 와특성배열이라고할까요그냥2차원배열특성배열 x 와그다음에타겟 배열 y 만리턴하는그런내용이고요이거는그래서뭐피처네임필요없다타겟네임필요없다그럴때는요거를사요파라미터를써주시면되고파라미터써주시면되고그다음에요아래쪽에있는내용아래쪽에있는내용은무엇을한거냐면이것도마찬가지로번치객체의속성들 중에서그특성 행렬을무엇으로데이터프레임으로그리고타겟특성 배열을데이터프레임으로타겟배열을시리즈로리턴하겠다라고하는게리턴 XY 를 true 로하고 as 프레임을 true 로하겠다이런내용이에요아셨죠그래서원하는형식으로사용하시면돼요원하는형식으로내가필요한게데이터프레임이필요하다그러면아규먼트전달하시면되는거고나는그사이클런에서는주로데이터프레임자체를이용하기보다는넘파이배열만을이용하는경우들이많기때문에그냥넘파이배열만이용하겠다라고하실때에는그냥기본값 false 를다주고서사용하시면되는거아셨죠그래서그로드아이리스사용방법간단하게좀정리를좀해드렸고요우리는요아래쪽에있는요이코드를이용을할거예요이코드로드아이리스를해서아이리스가번치라고하는거알아내고거기에키들이어떤것들이있는지를알아내서자그러면우리는이렇게하실수있으세요 x 와 y 를다음과같이하실수가있죠아이리스에서여기서아이리스는로드아이리스를얘기를합니다로드아이리스를했으니까아이리스변수에저장된거는번치라고하는딕셔너리비슷한녀석이죠그래서무엇을할수가있냐면데이터파티그다음에아이리스타겟파티파티를쓴이유는뭐냐면데이터행렬을복사를해서원본데이터바뀌지않게끔우리가나중에
뭐 필요하다면 원본 데이터를 다시 가지고 올 수도 있어. 스케일을 변환하고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원본 필요한데 원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또 로드부터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카피한 거를 X라고 하고 타겟을 카피한 거를 Y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iris.data라고만 하면 바뀌지 않은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고 iris.target이라고만 하면 그 원본 타겟 배열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카피를 사용을 했고요. 저는 쉐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거지만 x.shape하고 x.shape하고 y.shape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말해주는 거는 뭐냐면 특성 배열 같은 경우에는 150개의 샘플이 있고요. 샘플이 있고 몇 개의 특성이 있다. 네 개의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컬럼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을 보면 타겟 배열은 150개의 샘플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섯 개씩만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X에서 첫 다섯 개를 출력해보면, 첫 번째 붓꽃 데이터고요 여기가 다섯 번째 붓꽃 데이터를 의미를 해요. 하나의 붓꽃마다 몇 개의 특성? 네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 첫 번째 붓꽃이 무엇이냐, 어떤 종류냐, 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붓꽃은, 0이라고 하는 타겟이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 붓꽃도 0이라고 하는 타겟이다 라는 얘기 즉 세토사라는 얘기일 겁니다. 세토사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150개가 제대로 만들어졌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고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numpy.unique를 사용을 해서 y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개수가 몇 개씩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y라고 하는 배열에는 서로 다른 값은 0과 1과 2밖에 없어요. 0과 1과 2밖에 없고, 0도 50개, 1도 50개, 2도 50개, 이렇게 그 150개의 샘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가 전부 다 50개씩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되셨죠? 아이리스는 뭐 우리가 C번 할 때도 살펴봤었던 그런 데이터고 그래서 이제 뭐 상관관계 그래프 그리거나 이런 거는 다 생략할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무엇을 먼저 해볼 거냐면 이진분류 어려우셨나요? 이진분류 클래스가 두 개다란 뜻이에요. 바이너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될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A 아니면 B 이렇게만 있는 것을 이진분류라고 하고요. 다중 클래스 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될 대상이 A거나 B거나 C거나 이렇게 세 개 이상이 있는 경우를 보통은 다중 클래스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티 클래스 분류. 그래서 세토사는 원래는 다중 클래스 분류가 맞아요. 그죠? 분류를 해야 될 클래스가 세 가지인 거죠.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강제로 두 가지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토사가 0인 거 알죠? 그럼 나머지 이거 두 개를 같은 값으로 맞춰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넘파이 배열만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자 우선 그
불리언 인덱싱 사용을 해볼까요? y가 2랑 같으냐?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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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쭉 나오고 뒤쪽에 있는 50개만 true가 나오죠. 그럼 얘네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을 인덱스 연산자에다가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디 있는 거 50개를 선택한 걸까요? 뒤쪽에 true라고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는 이 뒤쪽에 있는 50개를 선택을 한 거죠. 얘네들의 y 값이 뭐예요? 걔네들의 y 값이 2란 말이에요. 그걸 뭘로 바꿔버리면 돼요? 1로 바꿔버리면 돼요. 사실은 이게 제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y를 출력을 해보시면 0하고 1밖에 안 남아요. 0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0은 선택이 안 돼요. 1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1도 선택이 안 돼요. 2인 녀석들이 50개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1로 전부 바뀌는 거예요. 그럼 0과 1. 이게 이진분류 아니에요? 이진분류.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마 이게 제일 간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y에다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if else. if else와 비슷한 게 numpy.where예요. where. y의 값이 0이면 0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2를 사용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0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앞에 있는 50개죠. 그 50개는 전부 다 0이라고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100개는 뭐라고 하겠다? 1이라고 하겠다. 이런 뜻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돼요. 그럼 이게 우리가 그 변환된 타겟 배열이에요. 우리가 이진 분류에서 사용할 타겟 배열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과 1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굳이 뭐 0과 1을 문자열로 바꾸고 그럴 필요 없으시고요. 넘파이 사이클런을 이용하실 때는 전부 다 그냥 숫자를 그대로 그냥 이용하셔도 돼요. 클래스들 0, 1, 2라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게 오히려 계산할 때 계산 속도는 더 빠릅니다. 문자열 사용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다음 이거는 0, 1, 2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네요. 이것 대신에 또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y가 0이 아니면 0인 경우 이 위쪽에 있는 코드가 아래쪽이랑 똑같은 걸 거예요. 네. 0이면 바꾸지 않고 0이 아닌 경우에만 1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네, 이거는 뭐냐면 0, 1, 2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0, 1, 2, 3, 4가 있어도 이거는 가능한 거죠. 0이 아니면 전부 다 1로 바꿔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진 분류에서 사용할 타겟 배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X하고 Y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 사용하고 등등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세요? 막상 딱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해서 X가 뭐냐면 특성이에요. 특성. 150개 샘플과 4개의 그 컬럼을 가지고 있는 특성 행렬이고요. Y는 원래는 0, 1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0과 1로 바꿔버렸어요.
0과 1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0과 1의 개수가 return count 0과 1의 개수가 0은 50개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은 100개가 되어야만 돼요. 그죠? 0, 1, 2 각각 50개가 있었는데 0 제외하고 나머지 1과 2를 전부 다 1로 만든 거기 때문에 100개가 1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진 분리에서든 뭐 다중 분리에서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훈련 셋과 테스트 셋 분리. 분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분리를 X train 줄여가지고 TR이라고만 할게요. 그 다음 X tes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Y train Y tes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train test spli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배열은 X하고 Y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를 20%만 할까요? 저는 어떻게 30%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30%든 20%든 상관없어요. 30%면 테스트 셋이 30개가 되는 거고요. 아, 아니다. 150개니까 45개. 그죠? 150개에서 0.3이면 45개죠. 그리고 150개에서 0.2 그러면 3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개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120개는 훈련 셋으로 쓰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이게 아마도 시드. 여기는 뭐 숫자를 다른 숫자로 할게요. 뭐 1이든 40이든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파이 누구랑 맞춰줘야 될까요? 이거는 Y랑 맞춰주시면 돼요. Y 그죠? Y에 있는 0과 1의 비율을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에서도 그 비율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이 stratify y라는 뜻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럼 각각 쉐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트레인 x 트레인 그다음 x 테스트 쉐입 살펴보시면 120개, 30개. 컬럼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샘플 개수만 150개가 150개, 30개로 바뀌는 거예요. Y-train, Y-test도 똑같겠죠. Y-train과 Y-test는 numpy.unique로 바로 볼게요. unique로 Y-train 그리고 return count true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numpy.unique y 테스트 이번에는 y 테스트 그리고 return count 0과 2 원래 y에는 0과 1의 비율이 0이 50개 그 다음에 1이 100개 있었죠. 그러니까 비율이 1대 2잖아요. 1대 2 그죠? 지금 훈련 셋이죠. 훈련 셋에도 0과 1이 있는데 40개와 80개, 1대 2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도 0과 1이 있는데 10개, 20개, 1대 2죠. 비율이 똑같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는데 원본 데이터에 있는 0과 1의 비율을 훈련 셋과 테스트 셋에서도 비슷하게 혹은 같게 유지를 하는 샘플링 방법을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120개, 30개로 분리가 됐고 타겟 훈련 레이블도 120개인데 4대 8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레이블이 30개가 있는데 1대 2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트레인 테스트 분리는 잘 끝났어요. 잘 끝났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스케일링, 특성 스케일링이에요. 사실 이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하나 안 하나 정확도에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단위가 모든 컬럼의 단위가 센티미터이고요. 컬럼이 4개가 있었는데 이 4개의 컬럼의 단위가 전부 다 센티미터였었고 꽃받침이나 꽃잎이나 센티미터 차이나 봐야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뭐 기껏 해봐야 1, 2cm밖에는 차이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것도 있긴 있겠구나. 큰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그 피처 스케일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데이터셋은. 근데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하나는 뭐 킬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센티미터 이렇게 되면 단위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스케일링을 반드시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네, 여기서는 연습하기 위한 거니까, 연습하기 위한 거니까 해보는 거고요. 변수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스케일러라고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탠다드 스케일링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게 스케일러, 스케일링 객체 생성. 스케일링 객체를 생성했으면 이제 변환을 하면 되죠. 트레인셋을 스케일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caler.fit_transform을 하시면 돼요. fit transform 여기다가 훈련셋을 넘기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훈련셋의 스케일링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훈련셋에 대한 스케일링이 끝난 거고요. 테스트셋 스케일링은 XTR 스케일드라고 할까요? 스케일러.transform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XTest 이렇게. 이게 테스트셋 스케일링을 한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셋인 경우에는 피팅을 반드시 먼저 호출을 해서 피팅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훈련 세트의 표준 편차, 아, 평균이 뭐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뭐냐? 혹은 뭐 분산이 무엇이냐를 먼저 계산하는 과정이 피팅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피팅을 통해서 변환하겠다.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변환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피팅 동작과 1번, 그 다음에 2번 트랜스폼 동작을 한꺼번에 수행을 해주는 그런 메서드가 fit transform, fit transform. 그런데 테스트셋에서는요, 테스트셋을 변환할 때에는 반드시 트랜스폼만 호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누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거니까 훈련 세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변환을 하는 거니까. 그쵸? 예. 변환할 때 사용하는 평균과 변환할 때 사용하는 표준 편차가 누구 거를 이용한다? 훈련 세트 것을 이용한다. 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피팅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피팅을 불러버리면 테스트 셋에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게 돼요. 그럼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훈련 결과를 되게 나쁘게 만들어요. 나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스케일링까지 끝났고 피처 스케일링이 끝났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모델 KNN 모델 훈련. 그러면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KNN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Hey. Neighbors Classifier 이렇게 이게 머신러닝 모델 생성이죠. 모델을 생성하고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하는 일은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 데이터에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때 데이터가 train scaled 이것 때문에 만든 거니까 train scaled y train 이게 모델 훈련.
자, 이제 모델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예측값도 찾을 수가 있고 정확도가 얼마인지도 계산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Train Predict라고 할게요. TR은 Train 줄여서 쓴 겁니다. KNN.Predict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X는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Train Scaled를 주시면 돼요. 얘가 뭐냐면 훈련 셋에서 계산한 예측값. 얘는 한번 출력을 해보죠. 얘는 출력을 해보시면 네. 0과 1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죠? 0과 1이 섞여 있고 얘네들을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실제값이 뭐예요? 훈련 셋에서의 실제값은 y train이죠. 그죠? 그거랑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를 계산해보면 계산하시는 방법이 이거죠. 실제값, 예측값 이렇게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실제값은 y train이 실제값인 거고 예측값은 train predict가 예측값인 거죠. 이게 정확도. 어디에서 계산한 정확도예요? 훈련 셋에서 계산한 정확도예요. 100%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KNN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것들 이렇게 찾게 되면 정확하게 다 찾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정말 그러면 훈련되지 않는 데이터에서는 잘 맞출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훈련 셋에서 잘 맞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훈련되지 않은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에는 얼마나 맞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패스트 셋의 프리딕트를 계산을 해보시는 겁니다. KNN 프리딕트. 여기에는 X테스트 스케일드. 이것 때문에 테스트 셋도 스케일링을 했었던 거예요. 그죠? 얘가 테스트 셋 예측값. 출력해 볼까요?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0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확도 계산해 보시면은요. accuracy score y 영상 테스트. 얘랑 테스트 프리딕트랑 비교를 해 보시면 돼요. 이게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 퍼센트.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정밀도니 그 다음에 재현율이니 이런 거 계산해봐야 다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그거를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밀도나 재현율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잘 드세요. 그 다음에 어제는 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난주에는 이런 거 했었죠. 여기에서 K값이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바뀔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도 했었죠. 그렇죠?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훈련 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샘플의 개수가 120개니까 K값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K값은 가장 가까운 이웃 한 개에서부터 몇 개, 최대 120개까지는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몇 개 이상 넘어가는 K값은 결과가 안 좋을까요? 제 생각에 40개, 80개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죠? 40개 넘어가면 떨어지기 시작할 것 같고 80개 K값이 80개 이상이면 K값이 80개 이상이면 이때는 아예 정확도가 모든 거를 전부 다 세트사가 아니다라고 예측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K값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거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측이 돼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이진 분류에서 K 값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 테스트 셋의 정확도만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셋의 정확도.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확도를 저장해야 될 accuracies 배열이 필요하고요. 배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꿔줄 밸류들이 필요해요. k values가 필요합니다. numpy.arange로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부터 최대 120개까지니까 121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만들면 되겠죠. 4k in k values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각각 할 때마다 kNN을 다시 만드시면 돼요. 할 때마다 kNeighbor classifier라고 하시면 되고 이웃들의 개수를 k로 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서 kNN.fitting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훈련 세트와 훈련 레이블을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고요. 우리가 점수는 어디서만 계산하기로 했냐면 테스트 셋에서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kNN.score로 바로 계산하셔도 돼요. kNN.score라고 하시고 x-test-scaled 그리고 y-tes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값을 어디다가 accuracies에다가 append를 하시면 돼요. 모델 생성, 모델 훈련,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뭐 주석을 따로 안 하더라도 이게 모델 생성, 그 다음에 이게 모델 훈련, 그 다음에 이게 테스트 셋 정확도 그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력만 먼저 해보시면 accuracies만 출력을 해보시면 프린트로 하죠. 옆으로 이렇게 뭐 100% 100% 100% 쭉 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0.666666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90%대로 떨어졌다가 60%로 떨어졌다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시면 다음과 같이 그리시면 되겠죠. 그냥 우리가 C번 안 했기 때문에 plt.plus로 그리시면 되겠네요. 플러스로 X는 K value, Y는 Accuracies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커 넣어주고요. 선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떨어진 모습 보이 그러니까 계속 100% 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뚝 떨어져서 66%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점처럼 이게 일직선처럼 보여버리는 이유는 마커 크기가 너무 커서 그런 거고요. 아마 C본으로 그렸으면 조금 더 깨끗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K값도 한번 변화시켜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 네,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여기서 랜덤 스테이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숫자를 2를 주나 42를 주나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 랜덤하게 섞을 거잖아요. 그죠? 150개의 샘플을 랜덤하게 섞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난수들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난수를 만들어낼 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numpy.random.shuffle. 셔플이 그 뭐라 그랬어요? 섞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numpy.arrange 150개. 자, 결과를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A라고 하고요. A라고 하고 이 녀석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볼게요. 자, 실행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69, 92, 125 이렇게 되죠. 또 실행하면 순서가 바뀌었죠. 또 실행하면 또 순서가 바뀌었죠. 간단하게 10개로만 보면 9, 5, 8, 0, 0부터 9까지 순서들인데 0부터 9까지 순서들인데 얘네들이 셔플을 할 때마다 순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셔플을 하기 전에 random.seed를 해주면 숫자를 1로 하면 얘는 분명히 0부터 9까지가 섞여 있기는 섞여 있어요. 근데 실행할 때마다 항상 순서는 똑같아요. 2, 9, 6,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를 42로 바꾸면 이 순서는 아닐 거예요. 8, 1, 5, 0 이런 순서죠. 근데 실행할 때마다 난수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똑같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숫자들이 셔플된 숫자들이 항상 똑같은 순서인 거예요. 얘의 역할은 이 seed의 역할이에요. seed의 역할. 이거를 주는 목적은 우리가 코드를 실행시킬 때마다 정확도 항상 똑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숫자를 뭘 주느냐에 따라서 한두 개가 샘플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몇 개가 샘플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뭐 정확도 같은 거 계산할 때 차이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대 차이가 나도 되기는 돼요. 되긴 되는데 우리가 뭐 여러분들 결과하고 저하고 결과가 왜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하고 저 결과하고 똑같게끔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정한 것뿐이에요. 어떤 숫자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된것 같고요. 된것 같고.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타겟을 시리즈로 네. 결과는 나오죠. 시리즈가 1차원이잖아요. 네.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이 훈련시킬 때 말씀하시는 거죠. 훈련시킬 이 fish라고 하는 메서드를 보면 그 배열과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기만 하면 되고요. 모양이 2차원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X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2차원 배열 값들만 딱 끄집어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도 배열과 비슷한 녀석이라고 되어 있고 모양만 1차원이면 되는 거예요. 시리즈가 1차원이잖아요. 그럼 그 시리즈에 있는 값들만 가지고서 뽑아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X에는 데이터 프레임, Y에는 시리즈를 넣으셔도 되기는 되고요. 아니면 둘다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이런 식으로 numpy 배열을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마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주셨네요. 여기에 그 셔플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아마 있었죠? 셔플? 기본값이 뭐예요? 기본값이 true예요, 그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섞였다가 기본값이에요. 그럼 굳이 똑같은 값을 셔플하고서 얘를 우리가 섞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쵸? 예, 기본값이니까 사용 안한 것뿐이에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네,
자, 질문.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진 분류에서 참고로 위쪽에서 계산한 요 1.0 나온 거는 K값 얼마일 때일까요? 예, 기본값은 5예요. K-neighbors를 만들 때 가까운 이웃 다섯 개만 찾아서 계산하는 게 기본값입니다. 이게 기본값이었던 거고, 아래쪽에는 그러면 5가 아닐 때는 어떠냐? 이거를 비교해 본게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진 분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